2025년 을사년 파란 뱀띠의 해에는 특별한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띠들의 운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1972년 지띠 운세입니다. 기인의 도움을 받아 운수가 대기랍니다. 직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리드하게 되며 재물운도 매우 좋습니다.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가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어서 1961년 소띠예요. 직장과 사업체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재물운도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부동산운이 특히 강하게 들어온 해이므로 25년은 관련 계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서 호랑이띠는 1986년생입니다. 주변에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일들이 정리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재물운이 매우 좋고 금전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기회들이 한 번에 열릴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자신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토끼띠는 63년 개묘생입니다. 운성과 재물운이 양호하고 건강운도 좋아집니다. 기인이 나타나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기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또한 해와 관련된 기회나 인연도 찾아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용띠는 64년 갑진생입니다. 기인이 서로 도와 날로 천금을 손에 얻는 해예요. 재물운이 활발하게 열리고 운서나 계약 등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힘차게 뛰십시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전진하십시오. 결과는 대기랄 것입니다. 이어서 뱀띠 53년 개사생입니다. 험한 길을 지나 앞길이 순탄해지거든요. 재물운이 왕성해지고 건강운도 활발해집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변화를 고려하신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66년 병호생입니다. 재물이 풍성하고 집안에 길하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재물운과 명예운이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명성도 오르게 되고 또 새로운 직책으로 승진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